2시간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녹음이 되고 있네요. 예. 안녕하세요. 시아이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오디오 믹서, 유튜브나 인터뷰 촬영이든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보다 보면은 들어본 장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혹은 라이브 방송, 팟캐스트 등을 하다 보면은 혼자만이 아닌 2명 이상이서 동시에 출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오디오 믹서를 사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방의 믹서에 여러 가지 식재료를 넣고서 이렇게 하나로 섞어주듯 오디오 믹서는 여러 마이크나 오디오 장치에서 오는 오디오 신호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하나의 그 신호로, 하나의 채널로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카메라나 스위처 혹은 PC의 마이크 단자는 이렇게 하나뿐인데 마이크를 그래서 여러 개 연결을 할 수가 없죠. 이런데 오디오 믹서를 사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용도뿐만 아니라 오디오 믹서에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주로 오디오 품질을 더 높여주는 기능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보통 오디오 믹서들을 보면은 수많은 스위치와 다이얼 때문에 어디서부터 만져야 될지 누구나 사용하기 힘든 전문가 기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담이 가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하는데 아주 직관적이고 부담이 없는 타입의 오디오 믹서입니다. 요 제품인데요. 줌에는 L8, L12 같은 오디오 믹서도 있지만 팟캐스트용인 P3즈도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부터 유튜브 촬영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인기의 줌 L8과 비슷한 크기의 스펙을 보이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거죠. 그래, P8 제품이고요. 이렇게 줌의 L8과 굉장히 비슷한 크기와 스펙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에요. 엘8과 눈에 띄게 좀 차이가 나는 컨셉이라면은 이게 오디오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아주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P3G 중에는 이렇게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던 컴팩트한 4채널의 오디오 믹서 줌 P4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크기에 4인 이하의 방송을 할 때, 녹화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4채널로 돼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간단히 여기 직관적이죠. 여기 다이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버튼이 그 밑에 있고요. 여기 사운드 패드가 4개가 있고 그리고 출력되는 버튼, 다이얼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직관적인 제품입니다. 네, 이 P8의 경우에는 6개의 마이크 입력이죠. 위에 6개의 마이크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혹은 PC를 입력하거나 이쪽으로 스마트폰, 유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어서 최대 총 13개의 트랙을 레코딩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기대를 온 지도 거의 반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박스를 열어보면 제품 구성은 본체와 아댑터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선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오디오 믹서와의 느낌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데요. 이렇게 컬러가 밝은 실버 타입이죠. 밝은 실버 컬러에 복잡한 다이얼들은 이렇게 다 우측으로 좀 옮기고 그리고 여기 컬러 포인트가 보이죠? 이렇게 색깔이 6가지, 8가지 이렇게 색깔들이 있는데요. 쫙 있죠?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버튼들이 이렇게 쫙 있고요. 그리고 컬러한 화려한 터치패드죠? 이 터치패드입니다. 터치패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보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나 SD 메모리 슬롯, 여기 슬롯이 있죠? 메모리 슬롯이 있고요. 그리고 USB-C 타입의 단자가 있는데 PC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 시에는 전원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어서 별도 어댑터 없이도 작동을 하고요. 네, 하측에는 이렇게 AA 전지 4개가 들어가서 이 역시 배터리만으로도 최대 2시간 정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아니면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USB-C 타입이 있기 때문에 외장 대형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외에서도. 자, 어떻게 작동하는가 보면은 대부분의 오디오 믹서는 비슷하게 왼쪽 현은 여기는 이제 입력, 오른쪽은 출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은색 동그란 부분은 XLR, 캐논잭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이며 보통 마이크 연결에 사용이 됩니다. 오디오 신호로 각각 1채널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6개 마이크의 채널을 입력할 수가 있으며 6개 모두 콘덴서 마이크를 위한 팬텀 파워가 지원이 됩니다. 일부 채널만 지원되는 믹서도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전원이 필요 없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전원이 필요한 콘덴서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더 내려오면은
음소거와 온에어 버튼, 그리고 채널별 오디오 볼륨을 제어할 수 있는 페이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통 오디오 믹서에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온에어 버튼이 있는데요, 바로 옆 음소거 버튼이 그 채널의 모든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한다면 온에어 버튼은 녹화 중에 내부에서 이렇게 막 잡담을 떠들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보면 바로 구분이 쉽게 연관된 부분을 컬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기에 매우 좋은 부분들입니다. 우선 컬러로 구분된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일곱 번째 단자는 조금 다른데요, 2.5와 3.5 크기의 단자가 있으며 오른쪽에 3.5 부분에는 스마트폰이나 외부 오디오 기기를 케이블로 연결해서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BTA2라는 블루투스 모듈이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는 단자가 두 개 생겼는데 이 블루투스 모듈을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하면은 무선으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통 전화 통화로 게스트와 이야기하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사용할 음원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미리 담아두고서 리스트에 넣은 다음에 선택해서 바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쓰거나 BGM 쓸 때도 굉장히 좋겠죠. 방송 중에 배경음악으로 깔아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뭐 간단히 채널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 요새 좀 활동하시는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는 김형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플루티스트 BJ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플루트 교육 유튜버로 활동을 하다가 요즘에는 플루트 연주도 하고 플루트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국내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제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플루트 대학을 이번에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는 뭐 연주도 하고 뭔가 이제 프로젝트 뭐 하나 영상도 하나 멋있게 하나 만들고 뭐 그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수를 보내드리니 그만 꺼야지. 네, 하여튼 와, 대단하시네요. 18에는 당연히 녹음 기능이 있는데요, 잘 이용한다면 그 어렵다는 아이폰의 전화 통금 녹음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홉 개의 흰색 버튼의 사운드 패드 기능들이 각각 버튼마다 이제 박수 웃음, 뭐 박수 소리나 웃음 소리 같은 효과음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기가 입력을 여러 가지 해서 색깔을 다 지정을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입력 부분과 사운드 패드의 볼륨은 바로 아래쪽에 페이더를 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모두 출력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죠. 출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밌는 것은 일반적인 오디오 믹서라면 마스터 출력을 포함해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두세 개 정도의 출력 단자가 있는데요. 줌 P8은 마스터 출력, LR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섯 개 칼라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방송을 할 때 자기 목소리 말고도 남의 목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어서 요 모든 채널에서 들려오는 소리 전체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마스터 출력이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동시에 여러 개의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USB나 마스터 출력에 다이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레코딩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요. P8의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터치 방식의 4.3인치의 컬러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콘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터치만 하면 바로 관련된 부분의 설정으로 가는데 매우 좀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컬러별로 오디오 레벨미터가 있어서 멀리서도 훨씬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한 번에 모든 채널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물론 오디오 레코딩 상태도 다른 설정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실수로 놓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없애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설정은 컬러 터치 스크린에서 가능한데요. 전원을 올리고 맨 위쪽을 보면 이제 녹화가 가능한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에 남아있는 파일들이 나타나고요.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잘라내기나 나누기, 페이드 인 아웃, 그리고 배경음악을 더 추가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됩니다. 여기에서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자르기, 아니면 페이드 하거나 BGM을 추가하는 등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마치 영상 편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맛을 본 같은 아이콘은 뭔가 해서 봤더니 전체 음량 수준을 점점 고르게 듣기 좋게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프리미어를 사용할 때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녹음을 할 때 보통 음악 녹음, 팟캐스트 녹음 굉장히 장시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킹 버튼을 눌러서 마킹 해놓으면 이렇게
편집을 할때 표시가 돼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팟캐스트 방송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매번 녹음하고 나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편집자가 PC로 옮겨서 다시 듣고 배경음악을 넣거나 자르고 편집해서 컨버팅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줌 P8 내에서 한 번에 작업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워크플로우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에 날짜와 언어 세팅이 가능한데요. 6개국 언어에 한국어가 없는 것은 좀 아쉽지만 사실상 둘러보면 영어 표기만으로도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온 에어시 노이즈에 관한 부분인데요. 노이즈 리덕션을 커주면은 자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 트랙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줄여주어서 음질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SD카드 아이콘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용량들이 좀 나오고요. PC로 전송이나 테스트 포맷 백업 등이 가능하고요. 오디오 세팅에 자주 사용되는 용으로 간단히 보면은 리미터는 이제 볼륨이 갑자기 커질 경우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찢어진 왜곡 같은 거를 좀 잡아주는 부분이고요. 로우컷은 에어컨이나 이제 주변 환경 소리 있잖아요. 중저음의 좀 낮은 소리 등의 저주파 소음을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세팅을 켜고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주변 환경이 적당히 괜찮다면 제어가 잘 되고 있다면 끄고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8에서는 이제 레벨 미터상에 로우, 굿, 오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오디오 크기가 어디가 적당한지 어느 만큼이 적당한 오디오 크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내 오디오가 어느 정도 크기로 적당히 들어가고 있구나. 그 정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바꾸지 못하지만 P8의 톤 보정 기능 P8의 톤 조정 기능을 사용하면 좀 더 낮은 목소리로 혹은 하이톤의 높은 목소리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서와 디저 같은 고급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서 목소리 톤을 좀 더 풍부하게 느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각 컬러별로 오디오 트랙의 볼륨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아래쪽에는 위에 스위치를 조작하여 선택된 마이크 종류가 표기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실수할 부분들이 적어지겠죠? PC와 USB 연결하면은 이렇게 외부 오디오로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여러 채널의 고품질 오디오를 이제 프리미어나 줌 등의 PC 앱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본다면 여러 사람이 등장해야만 오디오 믹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디오 품질을 높이고 작업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나 배경음악, 효과음,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외부 게스트나 노이즈 감소, 톤 조절, 여러 가지 기능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특히나 최근 라이브 커머스나 라이브 방송, 온라인 강의 등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디오 세팅 때문에 오디오 품질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소프트웨어로 조정을 할 수 있고 노이즈를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이게 믹서, 하드웨어적인 믹서를 쓰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레코딩 기능은 라이브 방송에서 또 하나의 백업 오디오를 만들 수 있는 등등한 지원군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팟캐스트의 대부분에 전체 기능이 다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녹음 기능을 잘 활용하면 다른 방송, 다른 음악, 뭐 라이브 방송이나 오디오 생방송, 온라인 방송에서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기다렸던 줌의 P8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L8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를 기다려온 이유가 있는 거는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컬러 디스플레이에 터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활용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출력이 여러 가지 된다는 점, 온에어 기능들이 있다는 점도 그렇고 팬텀 마이크를 모두 지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일단 나도 예쁘고 디스플레이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도 L8과는 조금 다른 컨셉이지만 굉장히 사용성 면에서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오디오 세팅에 고생이 많았던 분들 아니면은 좀 더 영상 말고도 오디오에서 품질을 좀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었다면은 요런 P8 제품, 줌의 P8 같은 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인 미디어 장비와 그리고 프로페셔널 감독님들의 그런 컴팩트한 장비들도 여러 가지 테스트 리뷰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시야 영상 공작수 채널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